찬미 성모님, 저는 한옥마을에 사는 신모니카입니다. 사실은 이사 온 지 몇 년 됐는데요. 여기 처음에 93년부터 성모님 집에 순례 왔는데, 전주 살 때는 45명씩 한 차씩 데리고 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사 와서만 받은 은총도 많아요. 근데 증언을 제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한 증언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내가 손녀, 손자를 세 명을 키우고 있는데, 걔들이 여기 왔을 때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모욕하고, 그래서 다 났었고, 우리 막내 아들이 회사가 삼성계열 쪽인데, 괜찮은 회사예요. 회사가 천안인데 전화가 왔어요. 백신을 맞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갔다가 왔는데도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급히 우리 손녀딸 4학년짜리가 내비를 켜고 우리 장부는 운전을 하고 찾아갔어요. 갔는데 누워서 진짜 숨 쉬는 게 내가 보기에도 불안해요. 내가 통수물을 끌고 가슴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이거 마귀가 그런 거 아니냐고 구마경을 막 했어요. 근데 진짜 숨을 더 못 쉬어요. 막 아까 그리고 뭐 들어왔냐고 막 가라고 그래요. 더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래서 통수물 좀 먹어봤고 먹이고 바르고 온 방에 찌끌고 우리 손녀딸하고 장보고 우리 묵주기들 하자고 묵주기들을 하는데 얘가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집에 밤 늦게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게 얘가 이제 겁이 나지요. 그리고도 아직 숨 쉬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이제 휴직을 내고 왔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계속 얘가 피로한가 봐요. 전화가 오고 뭐 노트북도 주고 집에서 일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는 오라고. 그래서 그 건강 상태로는 못 간다. 아주 그만둬라. 그랬더니 올라가서 아주 그만두고 왔어요. 집에 온 이튿날부터 이제 동산에 십자가 길을 가는데 울고 그러더니, 내가 살 길은 수도자가 되는 길이 살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윌리 엄마밖에 몰랐어요. 집에서도. 5살 때부터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나주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주로 오면은 진짜 나서요. 성시간 지키고 가면 얘가 나서버려요. 말짱 해줘요. 어렸을 때부터 성모님을 알아요. 그러는데, 아, 요즘에는 그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이쪽 애동이 심장 쪽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도 이제 사표 수리를 해준 것은 정말로 그 백신을 맞고 얘가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그전에는 살도 통통이 쪘고 건강했거든요. 의사들은 백신 맞고 아프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삼성병원도 가고 여기 와서도 나주종합병원도 가고 다 갔는데, 거기에 기대할 수는 없고 주님과 성모님께 이제 의탁하면서. 근데 얘가 맨날 윤리야 엄마만 만나면, 윤리 엄마만 한 번만 만나면 나는 다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갈 거예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치유받고, 정말 제가 원하는 거, 제가 바라는 거, 정말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성모님께 그냥 맡겼어요. 응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는요, 2월 달에 며칠 전부터 이 어깨가 무지무지 아팠거든요. 그래서 50경 걸린 나왔으면 병원에 내일은 가야겠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광주 집으로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때 윤리 엄마가 입김을 불어넣어 줬어요. 집에서 아멘아멘 했는데, 아니, 자고 일어나니까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기적을 또 맛보기는 처음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하여튼, 우리 집은 간증할 게 사실은 많아요. 근데 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만 사랑해요. 감사합니다.